안녕하세요. 아, 에스티메이트 DLC 너무 별론데. 일단은 티저 영상을 한번 볼까? 나는 에스티메이트가 뭐냐면은, ST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. 신이랑 오블리비언. 이런 작곡가거든요. 이 작곡가가 소속사를 이렇게 차렸어요. 그래가지고 그 소속사 이름이 에스티메이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. 그래가지고 여기 에스티메이트에 소속된 그 소속 아티스트의 노래들이 수록이 되는데, 에스티님 곡 위주로 들어갔더라고. 오벨리스크 노트 스킨이죠. 딱곡 라인업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. 곡 리스트를 보고, 아, 이거 오투잼 DLC가 아닌가, 사실상. 헬릭스 오벨리스크 유니버스가 오투잼 노래죠. 좀 저는 그래가지고 신곡이 저거 피더펫인가 저거밖에 없는데, 저도 근데 가요예요. 그 유키카님 노랜데, 이 에스티메이트 DLC의 정체성이 일단 뭔지 모르겠다, 제 생각에는. 네, 22일, 내일 모레예요. 에스티메이트 다음엔 어떤 게 유력할까요? 그때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, 공개된 게 없어서 모르겠네요. 펌프나 이지토는 가능성 1도 없나요?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. 이번에는 킴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오투잼 노래들이 다 멀티 트랙이 있기 때문에 킴이 있을 거야. 다른 DLC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네요. 비싸긴 해요. 근데 테마 가격이 있기 때문에, 테마 가격이랑 그 BGA 제작하는 그 비용 때문에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. 한 곡에 2,000원 정도 되는데, 어떻게 보면은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, 테마 값이랑 이제 BGA 값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딱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게 BGA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